진짜 엄청 극한의 스케줄입니다. 진짜 하는 상황 같아요. 어떡해, 가버렸어요. 세상에. 아,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저의 하루. 아주 아주 바쁜 하루가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랑 모두 다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CK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하루 정말 짜릿하네요. 짜잔! 여러분 여기 공항이에요. 김포공항입니다. 제가 공항에 또 왜 왔게요.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고 일로서 도쿄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일본 켈빈 클라인 행사가 아니라요. 진짜 엄청 극한의 스케줄입니다. 오늘 출발해서 무수면 18시간 하고 바로 한국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또 행사 다른 행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엄청 엄청 힘들고 피곤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쌩쌩한지 모르겠어요. 완전 쌩쌩해요. 지금의 체력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다크가 엄청 늘어날지 한번 봐주세요. 날씨 요정 떠나서 지금 엄청 비오고 흐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는 도쿄는 완전 쨍쨍.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저는 날씨 요정이 맞는 것 같아요.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 날씨 요정이 오니까 이렇게 날씨가 화창 쨍쨍해버려요. 여기는 긴자 쪽이고 하얏트 엔트릭이라는 호텔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스시를 먹으러 갑니다. 날씨 너무 좋다. 고운 머리 핫뿌리 같지 않나요? 내가 만들었어요. 잘 마치고 잘 놀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미 멋져. No. 바람도 쐬고 도쿄도 느끼고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행사를 잘 마치고 맥주도 잘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갈 건데요. 그 전에 화장을 지우고 가려고 지금 화장 지우기 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내일 또 바로 포토월 설화수 행사 있어가지고 피부 상태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화장을 지우려고 합니다. 화장 지우기 전에 손부터 씻기. 오늘은 클렌징 밀크를 가져왔습니다. 클렌징 밀크. 내일 아침에 이제 피부 상태가 괜찮아야 될 텐데요. 공항 도착! 벌써 탑승 수속 마치고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기 일본 올 때는 아시아나 탔었는데 지금 한국 갈 때는 이제 대한항공을 타요. 대한항공 새벽 비행기 감사하네요. 이거 새벽 비행기 없었으면은 내일 행사도 못 가는 거였고 혹은 일본을 못 오는 거였겠죠? 와 근데 비행기 타서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완전 기절. 진짜 기절. 내렸습니다. 24시간 무수면 스케줄.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런 슈퍼스타인 척하는 스케줄 너무 재밌어. 나 슈퍼스타 체험. 빨리 집가서 짐 놓고 설화수 가야됩니다. 설화수 가보자고. 헤메 끝. 의상까지 입었습니다. 어제 밤샘 비행하고 온 사람의 컨디션 너무 좋아 보이죠? 내가 봐도 진짜 체력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촬영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촬영 한번 하실 거고 하시고요. 좀 펴진
진짜 잘 가는 만큼 그리고... 잘 펴지기도 해. 카페 카는 사람 카페 우리 문제면 되지 않을까요? 아, 안 돼. 안 돼요? 좋겠지만 너가 너무 안 돼. 너가 너무 힘들어. 포토를 연습. 아, 햇님 웃어주세요. 네. 네. 해주세요. 네. 수행사가 끝났어요. 이제 저희 극한 큰 커다란 스케줄은 끝났습니다. 거의 이틀을 밤샌 스케줄이었어요. 밤샘 비행으로 아침에 헤매봤고 행사장 가서 많은 분들과 기자분들 계신 곳에 딱 쓰니까 진짜 슈퍼스타 체험에 아주 마침표를 찍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수, 목, 금 스케줄에 토, 일 글램핑까지 아주 그냥 놀기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약간 퍼스널 클럽 같은데? 소리 왜 안 나? 아, 너무 내가 왜 웃게 되면 한 시작! 저는 지금 포토이즘에 왔습니다. 지금 닫혀있는데 저만 들어가 있어요. 같이 사진 찍는 거 찍으려고 왔는데 되게 한 두 가지 컨셉으로 찍을 예정이거든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냥 화장 때 모습 그대로랑 겨울 여자친구 컨셉으로 수줍게 찍을 예정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화장 때인데 여기거든요. 여기에 제일 튀어나온 여기에 되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사라진 상태예요. 엄청 재생크림 엄청 바르고 연고 엄청 바르고 그 패치 붙이고 그렇게 열심히 지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 그때 같아. 아 진짜 환영 같아. 환영 선생님 어디 여러분. 와 이거 진짜 하니까 와 진짜 새록새록하네요. 요즘 하트 진짜? 이거 완벽한 하트 할까? 제가 새로운 하트 발명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원래는 이걸 생각했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각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더 작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걸 여기 포인트는 이각과 이각을 맞춰야 하는. 내가 입으니까 약간 기부스 같네요. 기부스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제 주방입니다. 제가 갑자기 주방에 나타난 이유를 눈치를 채실 수 있으시겠나요? 제가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화이트데이 이후로 또 처음으로 페페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트박스에서 준비를 해봤어요. 친절하게 요리에 필요한 재료랑 사용 방법이랑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화이트데이 때 만들었던 그 초콜릿 방법을 다 까먹었어요. 중탕하는 방법은 물 위에 일단 물 위에 그릇, 중탕할 그릇은 우리 당근이분이 주신 이 그릇은 너무 소중해서 못하고 좀 너무 소중하지 않은 걸로 해야 되는데 종이로 하면 안 되겠죠? 뭘로 해야 되지? 그릇? 얌 이렇게 중탕을 하는 거 맞나요? 아 어떡해 가버렸어요 세상에. 중탕이 아니라 그냥 채로 끓여버렸는데. 아 여기는 그냥
이 봉지째로 그냥 다 하는데요? 여기에 넣어서 녹이래요. 투하. 여러분 제가 망친 이 화이트 초코 있잖아요. 아 뜨거 이 화이트 초코 있잖아요. 화이트 초코를 여기다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해본다. 초코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데코팬으로 데코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하겠어. 얘를 먼저 놓고 그 위에 데코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얘를 이렇게 놓고 이 위에 내가 데코를 해볼게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진짜. 어떡해. 역대급 최악의 초콜릿 대회 막 이런 거 같아 나 지금. 이거는 멘트를 미안해라고 적은 미안해 쏘리 혹은 미안해라고 밖에 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빼빼로예요. 소오리리와이. 어? 되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은 쏘리입니다. 첫 번째 빼빼로로 이렇게 제대로 실패로 마무리를 했으니까요. 두 번째에서는 조금 더 힘내서 나아진 빼빼로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게 그래도 그래도 두 번째 초콜릿 아까 거보다 낫죠? 됐다 내 게 끝. 오, 마지막 건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거 이렇게 망해뒀다가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그래도 이렇게 뒷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네 번째 포인트는 뒷면. 다섯 번째 얘는 하트 두 개. 진짜 맥주 땡기게 하네. 아니 안 그래도 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빠개지기까지 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완성입니다. 빼빼로가 다섯 개지만 진짜 빼빼로는 세 개밖에 없는 이 현실. 이제 이게 마무리, 이게 끝이 아니고 내 마음 이 박스에 잘 포장을 해야겠죠. 거기까지가 빼빼로의 완성이니까. 여기에 이 뽕실뽕실을 샀어요. 너무 조그마네. 근데 다섯 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얘네들이니까요. 맥주와 함께 들이키는 빼빼로 타임. 이거 부시는 게 중요해. 부시는 게 첫 번째. Sorry. 와 근데 진짜 먹기 싫다. 얘가 그래도 굳긴 굳었는데요. 근데 진짜 먹기 싫게 생겼어요. 바스라질 것 같은 초코가 돼버려가지고. Sorry 이름값을 하는 빼빼로입니다. 휴! 제일 잘한 거 마지막 거 L.O.V.E. 얘네들이 잘했다! 얘네들이 잘했죠? 뽀뽀뽀 뽀뽀뽀 그대와 발을 맞추었고 너의 두 손 잡고 Kissing you all my love. 여러분 완성! 처음 했던 이 초콜릿이랑은 그래도 완전 다르잖아요. 잘했죠? 성공! 그리고 마음 아픈 것들. 이거는 해피. 이거 원래 이건데 뽀개진 빼빼로였던 것입니다. 여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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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해피입니다. 해피. 이렇게 얘는 새동강이 나버렸어요. 새동강 너무 속상해.
SHE 어쨌든 SHE입니다. 빼빼로였던 것. 완성이에요. 근데 진짜 못하고 진짜 만들면서 너무 내가 바보 같았는데 하고 나니까 되게 뿌듯해요. 뭔가 잘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당탕탕 부서진 것도 어쨌든 에피소드니까 너무 재밌는 추억이 되기도 했고요.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네요. 23년에 페페로데이는 이렇게 우당탕탕탕탕탕탕탕 여차저차 어쨌든 마무리하고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안녕. 편집하러 왔어요. 제가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당근 갤럭시 버즈 케이스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당근 케이스예요. 이렇게 제 물건 하나하나가 점점 당근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오늘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영상을 보고 편집을 해보겠습니다.